일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데요, 오늘 만날 분도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어떤 장르든 다 소화해내고야 많은 뮤지션, 정말 오랜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윤호윤호씨와 함께합니다. 자, 열정 만수로 동방신기 윤호윤호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동방신기 윤호윤호입니다. 네, 우리 라디오 한번 나왔었잖아요. 저번 앨범에 나왔죠. 그러니까 저번 앨범 네. 때 한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윤호윤호씨와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 유인님이 졸린 거 참고 기다렸어요 윤호 오빠. 길정진님이 3일 연속으로 봐도 안 질리네요 잘생겨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제도 그제도 뭐 팬분들하고 만날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 제가 원래 컴백주는 아무래도 방송 점수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그러니까.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근데 음방 안 한다고 했잖아 이번 주 이번에 오히려 팬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뵌다고 그래서 지방에 계신 팬 여러분들 찾아뵈러 갔어요. 팬사인회 겸. 그래서 뭐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또 대전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이틀 만에 다 돌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 스팟씩 갔다 온 거구나. 버스, 윤호 버스 딱 만들어가지고. 아, 그럼 그 버스로 단체로 움직이고? 네. 거 안에서는 촬영 안 했죠? 안 했죠. 아, 콘텐츠 같은 거 안 찍고? 네. 아마 거기서 찍어도 한 몇 편 나왔을 거예요. 그 안에서만 얘기하는 걸로만으로도 아, 저를 너무 잘하셔서 아마 그 스태프분들은 거의 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게 자면서 가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많이 잤어요. 네, 저만 안 잤어요. 원래 이동할 때는 좀 자는 게 맞기는 해요. 원래 저도 음악 듣고 뭐 영상 편집할 게 있어서 또 편집도 하고. 네. 자, 경신영님이 오늘 윤호 오빠 온 너무 귀여워요. 완전 백설기야라고 해주셨고 네. 김지혜님이 이 조합 오랜만이야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니아 조합이죠. 두니아 그쵸? 조합. 네, 두니아 조합.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좀비버스. 네, 저 봤어요 1편은. 아, 1편만 본 이유 뭔지 혹시 스케줄 아니면?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한 편 한 편씩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하면서도 저는 사실 두니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 약간 저랑 이제 박진경 PD는 약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니아 유니버스다 이거. 두니아가 퍼져나간 거다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멤버들이 다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그때 우리 참 좋았잖아요. 아, 너무 그쵸? 좋았죠. 다음에 또 뭉치면 되죠. 맞아, 그때 우리 진짜 여행 간 느낌으로 막 촬영하면서 일하고 여행 간 느낌이 좀 있었던 2795님이 윤호 오빠 딘딘님 라디오 출연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석에 또 얼마 전에 만났었잖아요. 그쵸, 점심 먹었었죠. 네, 점심 먹었는데 딘딘 씨가 라디오 할 때 목소리가 좀 달라요. 맞아요. 이때 이게 저 약간 평상시에 말할 때 이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아니 사실 라디오가 컴백하실 때 그 어쨌든 방송 점수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라디오 출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컬투 나가거나 뭐 어디 나가거나 이러는데 윤호 씨는 항상 우리 거를 나간다고 하면은 항상 컬투에서 채가. 왜냐면 야 딘딘에 나온다고? 야 그럼 우리도 연락해. 근데 사실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 컬투를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섭외를 하는데 항상 컬투에 먼저 나가. 아, 그리고 이번에는 또 딘딘 씨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잠깐 외국 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딘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 먼저 우리가 녹화를 따야 되는 건지. 아, 근데 생방을 아마 그래도 팬분들이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어쨌든 어찌 됐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항상 컴백할 때마다 우리 거 나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자, 일단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올해가 윤호윤호 씨가 데뷔한 지 20주년이 그러면은 2003년 데뷔? 네, 2003년 12월 달에 사실 데뷔인데 20주년인데 제가 10주년이거든요 이번. 올해? 딘딘 저랑 10년 차이에요. 와, 10주년 축하한다 막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 되게 먼 격차인 것 같으면서도 형이랑 있을 땐 되게 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20년 되면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네. 20주년이 된다고 하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체감에는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12년? 그래요? 네. 그래도 많이 했네.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많이 했네. 12년이면 네. 앨범을 몇 장을 냈는데 네. 아니 그 뉴스 이번에 인터뷰 갔잖아요. 네. 거기서 한 얘기가 20년인데 어떠냐 이랬을 때 앞으로 이렇게 20년 더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화려하진 않아도 이렇게 소소하게 창민이랑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희를 좋아해 준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네, 20년이 지나도 소소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소소함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가족도 만들고 그쵸 그 본인들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뭐 수만 번의 공연 한 번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사가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해도 팬 여러분들과 같이. 예. 그 죄송한데 소소하게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성대하게 계속 팬분들과. 아니 20년을 해왔고 앞으로도 20년을 이렇게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20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쵸. 딘딘은 또 제 모든 걸 좀 잘 알기 때문에. 길정진님께서 동방신기 성인식 한번 가자. 좋죠. 20주년 때가 어떻게 보면 20주년에 하나? 21년? 21살에 그러니까 성년의 날을 만 20살이니까 그럼 21주년이네요. 네. 약간 성인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조금 네. 좀 섹시미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해도 그렇죠. 동방신기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저도 기대가 되네요. 몸이 또 괜찮은데 네. 사실 공연할 때 막 상타를 네. 어릴 땐 했는데 최근에는 안 하지 않았어요? 네.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근데 막 상타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약간 농염한? 살짝 뭐 기회가 왔을 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윤호윤호의 세 번째 솔로 앨범 리얼리티 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쨌든 같은 멤버인 창민 씨는 앨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니면은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거 아니야. 봤으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앨범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형이 열심히 또 이래? 이렇게 아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좀 부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촬영하다가 좀 큰 부상이 있었는데 그때 창민이가 이제 그래도 재활 신경 쓰면서 형 준비 잘했고 또 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냥 즐기다 와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윤호 씨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가 됐어요? 세상에?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팬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고비는 좀 넘겼고요. 주치의분들이랑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게 병원장님께서는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놀랬어요. 회복력 때문에. 네. 아니 사실 저는 그 제가 런던 가기 전에 이제 갑자기 비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형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했는데 형이 전화 이제 통화하다가 제가 이제 농구장 가는 길이었어요. 운동하러 이렇게 가면서 막 전화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본인의 부상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데 지금 투어 끝냈어요. 그래서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형. 형 이제 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이제 관리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앨범 나오고 나서 그 뮤비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이번 앨범의 가장 큰 컨셉이 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리얼리티 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리얼리티랑 쇼를 합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사람분들이 자기 직업군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 안에서는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환상이 있을 거고 또 현실은 또 다를 거고 그쵸. 그에 대한 기시감과 좀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의 차이를 좀 게임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누가 새 앨범 갖고 나오면 이제 어떤 앨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정해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무슨 뭐 팝펑크 장르 뭐 어쩌죠 근데 윤호윤호 씨는 딱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이 엄청 설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잘랐을 것 같아요. 아, 윤호 씨 이거 너무 길고 죄송한데 이거 좀만 줄이고. 아, 그것까진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만약에 이거를 다 얘기하면 취준생 분들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석에서 네. 점심 먹으면서 나는 들으니까 네. 다음날 이 형이 쇼캔데 이렇게 길게 이거 얘기하면 되나 했는데 또 거기서는 또 간결하게 얘기 네. 잘했더라고. 네. 네. 자, 약 3년 만에 나온 솔로 앨범인데 그래서 좀 더 뭔가 파이팅이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이 앨범은 그냥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대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지. 뭐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처음에 4년 전에 이제 4년 몇 개월 정도 됐는데 군대에 있었을 때부터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혼자. 그러다가 구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애정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뭐 아우 난 제작비 들었는데 작품이야. 작품 제작비. 이게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기록한 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하나씩 이제 차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약간 SM에서도 되게 긴장할 것 같은 게 항상 윤호 씨가 앨범 만든다 그러면 일단 지레 겁먹을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이미 익히 들었고 우리가 얘기도 많이 했고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과 이제 앞으로의 준비 과정 같은 것들도 막 미래도 본인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호 씨가 그 한번 설득했죠. 설득을 했는데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 편집을 배우셔가지고 AI에 맡기는 이런 것과 힘을 가이드, 합쳐서 가이드를 합쳐서 그걸 결국 했죠. 밤을 새서 완성을 시켜서 되던데요 하고 보내서 그 감독이 정말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오랜만에 나온 솔로 앨범이니까 노래를 먼저 듣고 와서 이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티 쇼의 타이틀인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뷰자대라는 곡이고요. 뭐 데자뷰의 반대말이고 뭐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근데 이 비자대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죠? 있더라고요. 저는 사전으로 좀 찾아봤는데 그래? 이게 약간 신조 같은 느낌은 있긴 있지만 나와보더라고요. 되게 되게 외국 신조어네 그러면? 네 그렇죠. 좋은걸? 좋습니다. 자 그럼 리얼리티 쇼의 타이틀인 비자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e show? 붙잡아야 해 붙어지는 everyday. What you do? 자 윤호의 비자대 듣고 왔습니다. 발음이 맞나요? 비자대? 네 비자대. 자 5390님이 노래에서 돈맛이 난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윤호씨 앨범 이렇게 쭉 전체 돌려보면서 예전에도 느꼈던 거고 이번에 확신을 했던 게 뭐냐면 막 가창력이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이스가 돈 냄새가 난다?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윤호 형 노래가 돈 냄새 그 보이스에서 그 머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표현이죠. 네. 어떤 거를 불러도 이 색이 있는데 이 색이 딱 머니를 불러오는 그런 색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통 노래들을 들었을 때 잘 되는 그 팀들의 보컬들은 다 각자의 그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이 되게 머니색이 있더라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듣다가 이거구나. 이래서 동방신기가 잘 된 거구나. 약간 나의 머니색은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역시 딘딘 프로듀서님. 이거 이야기 해버려. 원래 여기 앨범에.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노래. 그거 내가 얘기해도 돼? 난 SM 눈치 보는데 형은 안 봐? 원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녹음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쵸 앨범에. 뭐 제목 일단 얘기해도 돼. Fix It이라고. Fix It. Fix It.
그냥 다 얘기? 아니, 여기까지만. 우리 근데 지금 막내 작가 머리 긁적이는데 네. 뒤에 눈치 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트랙도 중요한 순간에 사실 또 남기려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2795님이 아 확실히 윤호 오빠 뒷미아 나오니까 뭔가 되게 편해 보여요. 맞죠? 해주셨는데 맞죠. 컬투쇼에서는 조금 불편하긴 했나? 누구 그때 전소미 씨랑 같이 나왔. 아 제가 이제 먼저 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스페셜 DJ로 또 아 이렇게 그, 가는 길에 네, 마주친 거구나. 네, 그 전소미님이랑 우리 또 한혜 씨? 아니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아 그래요? 문자로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요. 예. 어.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후배님들한테 앞에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 보고 하니까 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7346님이 네. 둘이 같은 춤 추는 거 맞아요? 라고. 아 뭔 소리야. 아 80569님이 딘딘 씨는 그냥 앞사람 어깨에 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안무가 네. 어깨에 손 올려서 기차놀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 다혜님이 딘딘님 잘 추신다 해주셨는데 네. 아 잘 쳐요. 사람들 알아야 된 게 딘이가 하지마. 진짜 생각보다 춤 잘 춰요. 진짜. 네. 아니 이 형이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저랑 같이 한 그 Fix It이라는 노래를 어쨌든 나중에 뭐 영상이든 무대든 뭘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딘디야 너 춤 잘 춰. 너 그 Fix It도 이미 나 안무 나왔거든.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나한테 춤을 은근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 나 안 돼 그랬대. 나 기리보이도 하게 했어. 너 할 수 있어 하는데 형 난 정말 안 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점심 먹기로 해서 만나는 날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진디야 나 이제 도착하는데 오늘 옷 좀 예쁘게 입고 나와. 그래서 왜 그랬대. 어 오늘 댄스 챌린지 찍어야 돼. 그래서 형 나 그거 못 외워 했는데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만나서 영상을 보고 저를 가르쳐주는데 내가 진짜 하더라고 그거를. 아 너무 잘했어. 근데 생각보다 안무가 형이 쳐서 어려워 보이는데 안무가 되게 편한 안무여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찍어놨고 네, 이제 곧 네. 나올 거죠. 네. 네. 신선희님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네. 자 배원희님이 이번 작품 너무 좋아요. 영상 하나로 계속 돌아보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 만든 작품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방시현 님이 혹시요.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뮤직비디오 원래 1시간짜리 아니죠? 크크크. 네. 이거는 아니죠? 원래 지금 길이보다 더 길었어요? 길었죠. 훨씬? 그리고 안 쓴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지났구나. 어제 이제 나왔죠. 뷰자대가 네.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는 안 쓴 컷들을 좀 넣었었어요. 근데 더 안 쓴 게 있어요. 원래는 머릿속으로는 한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있어요? 그래도 한 15분? 근데 거의 그 정도 나왔잖아요. 네. 네. 경신영님이 윤호 오빠 티저 뜰 때마다 팬들이 해석하는 거 찾아본 적 있어요? 해주셨는데 몇 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분이 되게 해석을 잘해주셔서 좀 놀래긴 했어요. 형도 찾아보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든 가끔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열린 결말로 좀 많이 남겨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구나. 지금 뭐 또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네. 자 뮤직비디오 대신 쇼트필름 형식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단 영상이 약 14분 정도 되고 네. 이제 인트로부터 모든 트랙의 곡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네. 영상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 변화가 되는 이제 쇼트필름의 형식이죠. 네. 네. 요거가 이제 군대 있을 때부터 본인의 아이디어? 네. 생각을 했는데 많이 반대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길게 하다 보면 불리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불리한 게 많은 데가 아니라 불리한 거 천지죠 사실. 네. 근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요새 저희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제가 처음에 테이프 세대다 보니까 지테이프부터 이제 스트리밍까지 여러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점점 활동 기간도 짧아지고 앨범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죠. 이게 뭐 한 주 두 주면 이제 또 다른 곡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팬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뭐 만날 수 있는 게 거의 네. 한 2주면 네. 끝나니까. 근데 그 안에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앨범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런 것부터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자기가 원할 때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해석도 할 수 있고 아, 이 곡은 이 의미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이걸 막 찾아봤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냈던 앨범이죠. 네. 느와르에서 네. 땡큐 그거 할 때 그 네. 뮤비를 제가 보고 네. 형 이제 끝난 것 같다. 네. 이 이상으로 뽑을 수 없다. 형 그 전에 앨범들도 다 좋았고 한데 요거보다 강렬한 임팩트를 남길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그 뮤비가 너무 대작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길었죠. 7분 몇십 40초인가? 그것도 7분? 진짜 네. 쇼트 필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 형 그래 그렇게 해 그랬더니 형이 아니야 난 다음 거 더 큰 게 있어. 그래서 아 형 또 말 또 왜 이래 이랬는데 점심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진짜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진짜 어떻게 14분짜리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사실 땡큐 같은 경우는 한 스토리로 7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 한 14분 동안 거의 한 7개 6개 6개 한 앨범에 다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장소들이 일단 한 4-5군데 장소인가? 다섯 스팟, 여섯 스팟 정도 나오지 않나? 스팟이? 뭐 기본 그러니까 여섯 스팟이죠. 예. 큰 틀로 여섯 네. 스팟인데 그 여섯 스팟이 다 전체 뮤직비디오 길이로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이거 하나 찍는 데만 거의 한 이틀 준비하는 데만 얼마 그럼 이 영상 하나 준비하는데 거의 촬영만 들어가도 한 달 정도가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 저 독하다. 약간 아니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죠. 네. 좀 모두 이 계기로 다시만 저희 스텝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세 가지 프로덕션 너무 고생했고 그다음에 우리 전략 3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회사에 SM에 전략 3팀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네. 근데 5회 차로 끝났어요. 5일 만에 끝내. 5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다 다른 날로 하긴 했죠. 네, 그쵸. 그러니까 찍고 다음 날 찍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빼서. 그럼 24시간씩 거의 한 24시간 넘어가게 찍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날 제가 자켓도 같이 했었어가지고 우리 드라마 예전에 시스템 보면 A팀, B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팀, B팀처럼 나눠서 그러니까 형만 정말 저만 왔다 갔다 밤을 새고 네, 그 순간에 좀 다들 쉬고 8888님이 이참에 장편 영화로 만들어줘요. 이은혜님이 470만 뷰 넘었어요 해주셨는데 파라나 사원님이 와 우리 부장님이 유노유노라면 나 못 살아남아 이러는데 아니요 저는 집중할 때 확 하고 풀 땐 확 풉니다. 아 웃기지 마. 풀고 싶지 않아. 나 쉬고 싶어. 제발 풀자고 부르지 마. 아, 저는 나중에 딘디랑 아 작업할 날을 너무 기대하고 아니, 있어요. 아니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점심 먹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윤호가 회사 만들면 잘할 것 같지 않아 했는데 제가 아, 이제 네. 세영이 형한테 형 정신 차려. 조용히 대표면 날라가는 거야 아티스트들. 촬영 다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아쉬운데 한 번 더 갈 수 있지? 하고 이것만 해도 새벽 5시야 이랬는데 아닙니다. 자 일단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저희는 유노유노의 커튼 듣고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 3부로 돌아와서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면 날 그대로 주인공 단둘인 그 영화 어른은 컬튼 빛나는 네 기억 함께라면 늘 즐겁다 엄마 왜 입에 공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자 딘딘의 뮤지카이 3부 시작했고요. 특별 초대석 오늘은 20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노유노 씨와 함께합니다. 장소희님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남자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건 되게 그
몇 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데뷔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좀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막 진짜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저는 있죠. 뭐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몇 년 못 가. 그 정신력이 열정을 잡는 열정으로 그 이겨내는 거는 정말 몇 년 안 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형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세뇌가 됐고 이제 그냥 그 자체가 됐어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질감을 못 느끼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상태로. 뭐라 알을 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깬 거야 그냥. 그 혹시 나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끝까지 파거든요. 그럴 때 아, 나 할래라고 마음 먹을 때 아, 나 진짜 피곤하다. 피곤한 놈이다. 근데도 끝까지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해요. 막 아, 윤호야 진짜 왜 이러니? 이건 안 해도 되잖아. 하지 말자. 아, 저도 사람이니까 하면서 이거 하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라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후회해도 한번 해보자요. 그래야 어차피 인생이 길잖아요. 한 번은 후회해도 뭐 그게 저한테 또 자양분이 돼서 또 다음 스텝을 또 확실하게 밟을 수 있으니까. 후회할 때가 있구나. 있어요. 너무 확신을 갖고 항상 뭘 하길래 네. 어디서 이런 확신이 오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자, 그럼 음악이나 일 말고 요즘 좀 가장 열정을 쏟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일을 할 때는 확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일하지 않아? 그때도 막 시나리오 쓰고 막 뭐 영화 보고 구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미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뭐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어디 스팟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걸어가 다녀서 이 장소는 되게 처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걸어요 생각보다. 걷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걷다 보면 뭐 그분들하고 세상 사는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뭐 분식집 가서도 먹고. 그분들은 근데 세상 사는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길게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윤호가 말을 거네. 윤호가 말 거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진짜 요즘 그런 거요? 저도 좀 큰일이다 싶긴 하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회사를 가고 있는 길인 거나. 나는 이제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럴 수도 있죠. 자, 황혜민님이 이번에 연기하면서 제일 몰입했던 캐릭터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이번에 캐릭터가 진짜 다양했잖아요. 어떤 캐릭터한테 가장 집중을 했는지. 일단은 현실 속의 노아. 막 골뱅이도 먹고 뭐 그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반복은 지옥이다. 이러면서 자기 일상생활이 루틴화돼 있고 뭔가 자극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무래도 또 게임 요새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좀 요새 근대 사회에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도 좀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처음부터 접근 방식부터 좀 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게임 못 하지 않아요, 윤호 씨? 저는 게임을 해요? 게임 하죠. 진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네, 롤플레잉 게임을 특히 RPG 게임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 말해도 돼요? 뭐 땡 모모로 막 하면 되니까. 뭐 창세기 땡. 뭐 이 정도는 말해야지. 창세기 땡 시리즈별로 다 했고. 네. 그다음에 파랜드 택땡땡. 그게 뭐야? 파랜드 택틱 땡. 파랜드 사 땡. 뭐 파랜드 시리즈가 많아요. 그런 것도 많이 했고 핸드폰으로도 RPG 하고 디아블 땡. 했어. 그다음에 옛날에 아이 땡. 세 글자. 아이 땡 했어요? 아이 땡 했어요. 진짜 마도사였어요, 마도사. 창세기전 너무. 그게 원부터 있는데 저는 뭐 원, 투, 쓰리도 했고 뭔가 집에서 혼자 삼국지 했을 것 같아. 삼국지도 했었죠. 진쌍 뭐 이거 있잖아. 맞아, 진쌍. 형 그거 글 다 읽지. 다 읽지. 스킵 안 하고 다 읽으면서 다 읽어야지.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결말이 또 엔딩이 또 다르니까 또 다시 시작까지 다 깨고 난 그게 다 봐야 돼. 몇 년이 걸려도 다 봐야 돼.
게임 시작하면 안 되는 타입이네. 아, 거의 저는 진짜로 갈아 넣는 타입이네. 옛날에 모두의 마땡도 저 되게 상위권에 있었어요. 미니게임 천땡 알죠? 핸드폰. 현질하고? 아. 돈 썼어요 실제 캐시?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쓰고 많이 쓰지 않아요. 그거는 예. 게임을 할 수 있을 때만 딱 쓰는 예. 정도. 자, 5635님이 그는 게임에도 진심이라 해주셨는데 그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이거 깨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는 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재밌어서 한 번 더 다른 스토리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자, 쇼트필름 대사 중에 현실에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넥서스에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가상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윤호 씨가 넥서스에 있어요. 본인에게 지금 뭔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미래의 저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몇 년 정도? 그래도 한 20년 뒤? 15년 뒤. 근데 알고 나면 좀 허무해질 수도 있지 않나? 아무리 열정이 많은 사람이어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앞으로에 대한 저에 대한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도 있고 또 동방신기가 또 어떤 형태로 또 남고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웃으면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러지 않을까? 뭐 제 성격상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뒤바뀔 만한 일은 사실 없으니까. 네. 근데 그만큼 요새 많은 분들께서 무엇이든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가 되고 싶고 뭔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거랑 지금 잘하는 것과 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약간 환상이라는 포인트로 가서 보고 싶다. 이 질문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 그냥 뭐 가상세계가 있다면 뭐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러면 뭐 아 저 뭐 UFC 선수요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딥한 질문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 제작진도 이렇게 딘데 4631님이 딘딘님 강의 듣다가 지친 학생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 이 정도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저희 두니아 초반에는 정말 안 친하고 약간 어색하고 나한테 유노유노라니 약간 이런 시기에 공항에서 저희가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저희가 그때 경유를 했어야 돼가지고 한 2시간 반 정도 아마 경유 시간이 떴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윤호 형이랑 나랑 약간 되게 좋긴 했는데 뭔가 아직 어색한 그런 게 있었는데 2시간 반 동안 본인 일본 공연 영상을 나한테 보여줬어. 맞아 맞아.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스타디움, 했어. 스타디움. 자, 이 스타디움 여기 우리가 그 니땡 스타디움에서 처음 공연을 한 건데 자 봐봐 딘딘아. 그래서 와 형 진짜 멋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에 나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이거 인서트 아 이거 우리 촬영 우리 옷 갈아입을 때 쉬는 시간에 나오는 영상들인데 이거 영상도 보여줄게 하면서 그 영상 한 8개 다 보고 2시간 반 동안 본인 얘기 쓰다가 비행기 타서도 계속 보여주고 내려서도 가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촬영 가려고 만났는데 또 뭐가 또 한 8개인가 또 새로 찍어온 거야 또 막 보여주고 그랬다. 거의 한 6박 7일 동안 동방신기 영상을 거의 한 본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저는 홍보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긋지긋하게 할 것 같아. 그 보험도 잘했을 것 같아. 옛날에 그 어떤 TV 광고 중에 저희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 막 얼굴에 바르는 밤 같은 거 그 정도로 했을 것 같아 형은 진짜. 이달에 또 있어 아, 또 있어 또 있어 하면서 자, 이 은혜님이 가요계의 박찬호 해주셨는데 아 맞아요 박찬호 선배님 근데 이거 혹시 하나 있어 있어 인정해 근데 딘딘 씨도 그거 알아요? 뭐? 이제 딘딘 씨도 약간 윤호화가 좀 돼서 방금도 더 짧게 끝낼 수 있는 거를 점점 길게 하고 있어. 아,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나도 DJ잖아. 내가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나도 진행을 하고 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쵸 그쵸 이거 말고 나도 한번 말을 하고 싶은 맞아,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좋다 근데. 자 이번에는 윤호 씨의 새 앨범에 있는 수록곡 차례대로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네. 우선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트랙 워너비부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널 또 알고 봐 잊고 있다니 또 다른 날 내 같은 듯한 날 만나 제발 그만 나와 자, 첫 번째 트랙 워너비 듣고 왔는데요. 이번 앨범은 어쨌든 그 쇼트필름 때문에 트랙 순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 쇼트필름이랑 앨범 트랙 순서랑 달라요. 네, 앨범, 앨범 트랙 순서는 좀 더 그 쇼맨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이제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 혼란, 그다음에 뭐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걸 살리기 위해서 트랙 순서를 네. 바꿨구나. 네. 워너비는 어떤 노래인지? 뭐 워너비는 말 그대로 제가 누군가에 대한 워너비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담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내 자신을 좀 더 워너비스럽게 자신에 깨워서 나가야 돼 그런데 힘들 때도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윤호 씨는 워너비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되고 싶다? 마이클 잭슨? 뭐 가요계로 따지면 마이클 잭슨이나 지금 뭐 조용필 선생님이시나 그럼 가요계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거기다가 아유 좋으신 분이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제가 뭐 코멘트를 할 게 없네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워너비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수록곡은요 세 번째 트랙입니다. 타란티노입니다. 네. 단전은 자 유노유노의 타란티노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자 이거는 영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 타란티노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약간 이 노래를 형이 제일 좋아하는 아니면 좀 가장 욕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말할 때 그때 밥 먹으면서 설명해 줄 때도 뭔가 이 곡에 되게 뭔가 되게 애착이 좀 느껴진. 이 곡도 사실 반대가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좀 더 믹스하는 과정에서 빌리 아일리시 같은 믹스를 하면서 네. 좀 더 가사말과 컨셉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타 세션도 여러 번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좀 손을 많이 댔어요. 이 곡은 네. 이 다이님이 타친놈 등장 길정진님이 타친놈들 정모 중 해주셨는데 윤호씨가 타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노래에 미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친 놈이라고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팬 여러분들. 이 은혜 님이 타란티노 음방이 시급합니다 해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곧 알게 되겠죠? 너무 원하신다 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쿠엔틴 타란티노 갖고 있는 철학을 오마주한 곡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있는 거를 좀 이 감독님 자체가 워낙 자기만의 색깔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나도 내 곡을 있는 그대로 나답게 표현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타란티노예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도 있고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영화 스텝 되게 조연출 완전 밑단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비디오랑 만화책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분 얘기만 하면 전 2시간 반 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우리 정해진 우리 라디오가 2시간밖에 안 되는 라디오라. 근데 이분은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연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휘파람 나오잖아요. 킬빌의 약간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약간 휘파람의 그런 느낌도 다 담았으니까. 우리 한번 타란티노 다큐로 한번 찾아볼게요. 노트북으로 쳐봐가지고 아니면은 어디서 쳐가지고 나중에 따로 전화할게요. 타란티노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형한테 듣고 싶진 않아. 이게 어떻게 탄생됐는지.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볼 윤호윤호 씨의 새 앨범 수록곡은 Relax입니다. 가만히 오케이 굳은 어깨부터 힘을 빼볼까 세상이
자, 계속해서 들어볼 듣고 온 노래는요, 릴렉스였고요. 이 원서님이 릴렉스, 가사는 릴렉스 하자지만 실제로는 전혀 릴렉스 하지 않아요. 3분 11초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릴렉스 하자는 가사에 노래가 꽉 차 있어요. 이거 정말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열정 캐릭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순간을 좀 약간 릴렉스 하자,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가사는 그런 식으로 릴렉스 하다는데 노래 하나하나 그 뭔가 꾸밈음, 애드립, 스킷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릴렉스 하는 부분이 없는데? 네. 저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거 진짜 부르기 힘들겠다. 근데 이거 부르면서 이 형 춤출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목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해요? 목은 내가 볼 때 정신이 지배할 수 없거든? 목은 사실 컨디션이 가면은 이건 내가 아무리 정신력으로 잡고 싶다고 한들 음이 목이 붙어주질 않으니까. 맞아. 어떻게 해요? 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졸릴 때 절대 안 자요. 그러니까 한 번 잠 목이 확 쉬어버려서 저만은 어떻게든 안 자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펄셋 가성으로 체크를 계속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긁히면 아 내가 이제 본방 때 진성도 긁히구나. 근데 계속 그 가성으로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스킨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긁혀. 네. 근데 긁혀야지 목이. 그러면 이제 반진성 반가성으로 이제 다른 스킬을 써야죠. 순간은 몸에 하려고. 그럼 목 관리는 또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죠. 아, 물 많이 마시고. 정말 많이 마셔요. 가습기 틀어놓고 뭐. 가습기까지는 틀진 않고 그냥 물을 많이 마셔요. 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냐 커피도 많이 마시잖아요. 제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곱하기 보면 알잖아. 어플에서 물 드실 시간입니다. 띵띵. 맞아. 물만 잘 먹어도 그래도 살 안 찐다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물을 생각보다 많이 마셔요. 자, 요즘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게 워라벨인데. 네. 윤호 씨 워라벨이 있어요? 아, 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진짜? 어떻게? 저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제가 무슨 기록하는 시간이나 그게 일기 알잖아요. 일기 같은 거. 뭐 그게 반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럴 시간에는 음악 듣고 아니면 뭔가 정리하는 시간은 그 누구도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는 거죠. 아, 잠자는 시간 쪼개요. 그러면 워킹이 거의 24시간이면 워킹이 뭐 16시간이면은 데일리가 라이프가 거의 한 잠자는 거 빼고는 한 1시간 있는 거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루틴 돼 있는데 저만의 워라벨 시간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라이프 워라벨이 아니지 그건. 그냥 나의 라이프 시간은 한 시간인 거고 나머지는 다 워킹 시간인 거고 잠자는 시간인 거고. 쉴 때도 어쨌든 뭐를 막 작성하고 뭘 기록하고 그냥 이런 거지 뭐. 쉴 때도 막 그냥 뭐. 그래도 저도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또 뭐 제가 또 약간 격투기 좋아하니까 격투기 하는 것도 하고. 5362님이 냅둬요 우리 오빠 잠은 죽어서 잘 거예요 해주셨는데 진짜 저도 냅두고 싶거든요. 나의 삶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걱정이 돼서 전화할 때마다 걱정이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약간 이러니까. 자, 릴렉스 들어봤고요. 다음 들어볼 곡은요, 유노유노의 스팟라이트입니다. 자, 윤호윤호의 스팟라이트 듣고 왔고요. 윤선주님이 아름다운 노래, 이 은혜님이 스포트라이트 제일 좋아요. 가성이 진짜 뒤집어져. 최승준님이 가사를 곱씹을수록 눈에 자꾸 눈물이 고인다고요. 2654님이 자전적 이야기라 가사가 슬퍼요. 마음이 미어지는 스팟라이트 해주셨는데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가사 자체는 뭐 신스팝이고 약간 베이스라인이 좀 남는데 이건 가사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쇼맨의 이제 고독함이나 자기 반성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제 실제 이야기하고도 제일 근접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사실 이 퍼포먼스도 준비를 해놨어요. 아직 공개를 안 한 것뿐이지. 근데 그 부분도 되게 좀 외롭습니다. 내가 보면 약간 지금 평가는 먼저 우리 회사분들한테 평가를 했는데 되게 가슴이 미어진다 그랬어요. 진짜? 네, 그리고 1절 사비까지 저 혼자 쳐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 약간
대충 그려지는데 오. 네, 모자 쓰고 쳐요. 네. 요걸 우리가 어쨌든 곧 볼 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네, 언젠간 나올 거죠. 풀 버전이. 네. 자, 윤호 씨는 데뷔 이후 20년간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무대에 올랐는데 이거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윤호 형이 참 모든 거를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에 대한 후회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언제 드냐면 사실 오래된 선배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형 옛날에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땠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옛날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았어 하면서 막 진짜 막 야 이런 무대도 있었고 야 심지어 마이크를 줬는데 마이크가 가짜야 나오지도 않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윤호 형은 뭐 그런 걸 물어보면 다 괜찮았어 뭐 그냥 다 그땐 그랬어 약간 이런 식이지 맞아요. 뭐 하나를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 한 번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쨌든 분명히 20년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을 텐데 근데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좋았던 걸로 기억에 남는 거랑 약간 좀 가장 웃겼던 걸로 기억에 남는 거 가장 좋았던 거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그 닛산 땡땡 닛산 땡땡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래 땡땡 스타디움 거기 네. 스타디움에서 75,000 때 이제 3위를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일본 아티스트 분들도 못 썼으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때 B까지 왔어요 야인 무대랑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연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살면서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데뷔했을 때도 기억나요. 그때가 어찌됐든 동방신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스타트를 근데, 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방송 무대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비방송 무대가 있었어요. 그냥 팬분들한테만 보여주는 무대인가? 아니 그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본방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바람잡이 느낌으로 이렇게 무대를 쓰는 거지. 네, 그래서 그래. 그때 평가를 받고, 뭐 그래 그때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신기하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을 알고. 아 거기서 이제 약간 하면서 약간 눈도장을 찍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데뷔가 거기서 결정이 더 미뤄질지 더 진짜? 땡겨질 수도 있고 또 팬 여러분들도 그때부터 결성이 되는 분들도 많고 아 그러니까 약간 오프닝처럼 하는 거구나 근데 그 방송에 나가지 않는 그런 게 있었구나 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쵸. 일이다 그건 뭐 그러면은 정말 많은 무대가 있었겠지만 아, 내가 진짜 이 무대는 진짜 잘한 것 같아. 진짜 가끔 지금도 내가 이렇게 가끔씩 돌려보는 나만의 레전드 무대 있어요? 아,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M 방송사 있잖아요. M 방송사 시상식이었는데 그때 동방신기 창민이랑 저랑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뭐 주문이랑 그때 운명이라는 곡이랑 이렇게 불렀었어요. 후배님들 앞에서.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약간 무대를 찢은 것 같아요. 그 라이브로 딱 했는데 후배님들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저희 회사 후배님들이 형 미쳤는데요? 막 이러면서 찢었다고 본인 입으로 찢었다라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창민이가 그때 고음을 너무 여유스럽게 예! 이걸 딱 찌르는데 약간 선배미 있었구나. 네, 이게 약간 보통은 힘들게 창민이가 부르는데 원래 창민이가 여유롭게 부르는 아이니까 높잖아요. 근데 이걸 예 이거 할 때 너무 멋있게 여유 있게 불러줘. 그래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형도 그거에 딱 받아가지고 또 잘하고 약간 이런 느낌. 실제로 결과도 좋았고. 사실. RGTG님이 질문해 주셨고 윤호님 앨범 수록곡조차 명곡들인데 지금까지 곡들로 솔로콘 기대해봐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고 윤호윤호 씨가 꿈꾸는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무대 연출 있어? 라는 질문이 우리 대본에 있었는데 사실 저는 조심스러운 게 그 저는 이제 앨범 준비하시면서도 그렇고 계속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가 뭔지를 저는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디까지 공개가 해도 되는 건지를 잘 몰라서 이제 윤호 씨한테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정확히 할 거야는 아니에요. 근데 뭐 저도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언젠간
약간 그러니까 솔로 콘 느낌보다는 좀 더 쇼에 가까운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라스베가스 쇼에서 막 이제 뭐 마이클 잭슨 쇼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쇼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도 물론 약간 콘서트적인 뮤지컬적인 형식도 들어갈 거고 서커스 같은 형식도 좀 들어갈 거고 살짝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윤호 씨 앨범들이 다 모여서 그런 공연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안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뭔가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크기나 스케일이나 얘기했던 것들과 좀 다른 것들이 많은데 윤호 씨는 말하는 거하고 이 결과값이 거의 비슷하게 항상 나오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번 앨범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아, 형의 그 쇼가 어떤 스타일로 나올 거며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이게 쇼로 가기에는 뭔가 그냥 콘서트 느낌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딱 앨범 딱 이거 들으니까 아 이게 아 이렇게 가서 아 하면서 그럼 다음 거 너무 궁금한데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앨범을 하면서 또 다음에 또 다른 앨범이 나오면 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있죠. 네. 계속해서 가져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큰 무기가 하나가 생긴 거네. 그렇죠. 그걸 지금 그런 걸 갖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찾아봤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진짜 많이 없었어요. 진짜 지금까지의 윤호 씨도 참 기대가 많이 됐고 그 기대에 이제 부응을 해왔지만 저는 앞으로의 윤호 씨가 굉장히 기대가 너무 돼요. 앞으로가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한결같은 열정을 가진 윤호 씨와 함께했고요. 9790님, 아 이거 웃긴데 한번 읽어주시죠. 질서 포장 없는 남자. 이 형은 질서 포장 아니라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포장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약간 이거 잘못 담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약간 터지게 담는. 네. 은은님이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 동안 몰랐던 윤호윤호를 팬을 넘어 사람으로 더 알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찐친처럼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최승준님 문자 읽어주시죠. 윤호 오빠는 다 계획이 있으시니 저는 총알 모으면서 기다리렵니다. 아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네. 네. 마지막 본인이 좀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참 팬분들도 굳건하고 그리고 윤호 씨도 본인의 생각이 굳건하고 하시는 것들에 대한 계획도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번 앨범으로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꼈었고 하고 싶은 말이 역시 사람이 본인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하고 비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로 본인의 제일 남들의 하이라이트 씬이랑 본인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를 해요. 아 좋은 말이다. 네. 근데 사실 이 앨범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 자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말을 이렇게는 하지만 저도 비하인드 씬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핸드폰 있잖아요. 한번 집에서 불 꺼놓고 핸드폰 밝기 제일 약하게 해도 빛나거든요. 근데 낮에 핸드폰 밝기 제일 세게 해놓고 보면 안 빛나요. 주위가 누구랑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밝기는 똑같습니다. 오늘 네. 몇 개 장전해 왔는데 못한 거 있어요? 명언 혹시? 아니. 지금 얘기 너무 좋았는데? 나 지금 살짝 약간 소름 돋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이런 게 좋은 거지. 이거 너무 좋았는데? 그냥 내가 누군가의 하이라이트와 본인의 비하인드 씬을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일 때 누군가를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나의 하이라이트 때와 비교하지 않고. 네. 좋아?
아, 아쉬운데? 아, 이제 명언 터진 것 같은데. 아.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원래 시간보다도 또 역시나 더 해주시고 네. 가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우리 팬분들하고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인사드려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저보다도 딘딘의 뮤직하이 정말 멋진 DJ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솔직하고 그만큼 제가 또 다음에 인사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음악방송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아직 음악방송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하고요. 하면서 또 동방신기 2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에 마땅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겠죠. 네, 그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컴백해가지고 사실 제일 이렇게 좀 쏟아붓고 달리고 있는 시즌인데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좋은 말이었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는요, 유노유노의 땡큐 들으면서 유노씨 보내드리고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